메일로 이걸 진짜 바쁜 것 같아요. 데일리로 주제 잡는 게 저한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숙제를 열심히 한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큰 작업인 것 같은데요. 그만큼 또 공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주제는요. 맑은 것만으로 이미 완벽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. 인스타그램하고 아마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은 주제를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왜 그러냐면 맑으려고 한다는 건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맑다는 건 완벽함과 맞닿아 있어요. 완벽함과 맑음이 왜 맞닿아 있는가?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발췌한 내용 제목은 거기서 발췌했는데 내용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안경을 한번 볼게요. 안경을 봤을 때요. 이렇게 썼는데 뿌예요. 아, 잘안 보여요. 잘안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내려서 닦죠. 이렇게 닦아요. 그리고 내가 볼수 있는 한 최대한 맑고 뭔가 이렇게 덮이지 않은 그냥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보기를 원하거든요. 근데 마음을 그렇게 안경을 닦듯이 닦으시는 거예요.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이제 그 극세사로 된 행주인데 행주로 닦는 거예요. 행주로 닦아보니까 오, 잘 닦여요. 근데 아주 미세한 먼지가 또 다시 붙어요. 그러면 어떤 분은 이거를 뭐 기계를 사서 닦기도 할 거고, 알코올로 된걸 가지고 닦기도 할 거고, 안경 닦는 거로 닦기도 하고, 제일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보는 건 셔츠에 이렇게 해서, 티에 이렇게 슥슥슥슥 닦아서 이렇게 다시 보는 거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죠. 그러면은 스크래치나 이러면서도 그렇게 닦아요. 아우, 죄송해요. 제가 어제 잠을 아예 못 자고 경주에서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한 시간 정도 차 안에서 잤나? 그랬더니 오늘 좀 잤는데 자꾸 화풍 나오네요. 자, 그래서 이 닦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. 이게 이제 어떠신가요? 마음도 이렇게 좀 닦으면 좋은데요. 각자의 도구가 있죠. 어떤 분은 마음에 뭔가 덮여서 내가 맑지 못한 것 같다. 내가 왜 이렇게 정화가 안 됐지?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종교, 교회나 절이나 또는 성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, 어떤 분들은 혼자 등산에 가기도 하고, 어떤 분들은 혼자 방 안에 가만히 계시기도 하고, 어떤 분들은 거의 막 땀을 미친 듯이 흘리면서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, 뭐 뛰기를 한다거나, 강변을 걷는다거나, 뭐 기타 등등 어떤 분은 권하고 싶진 않지만 먹고 싶은 걸막 먹는다거나 더 스트레스 받겠죠. 거기서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건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면서 딱 뛰는 거예요. 이거는 동서양이 막론하고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. 예, 그래서 그 방법이 각자 있죠. 근데 그 방법에 따라서 안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세사로 닦으면 편하기는 하지만 먼지가 더 묻기도 하고 또는 조금 번거롭지만 기계로 가지고 좀 기다리면서 거기에 물 파동을 이용해서 전자파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고 안경을 닦는 걸로 천천히 이렇게 닦으면 태도 망가지지 않으면서 안경도 훨씬 깨끗하게 볼수 있을 텐데 그 번거로움, 그만큼의 경비를 들여야 되고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그만큼 더 섬세하게 봐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하지를 못해요. 왜? 조급함 때문에. 우리? 아니,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조급한, 좀 급한 거죠. 성격이 급한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, 세심하게 보면서 조금 더 기다리기도 하고, 좀더 인내하기도 하고, 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도 하고, 거기에 더 적합한 상황을 본다는 건,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,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명상이고요. 그 다음에 권해드리고 싶었던 건막 뛰는 거. 그거는 심박동이 막 올라가면서
근육이 움직이면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오장육부가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나가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심뇌과학이라고 하거든요. 심장과 뇌의 과학, 뇌과학이라고 이제 안 하고요. 그래서 심장의 건강한 움직임이 뇌의 움직임까지도 정리해 줄 수가 있는 이게 우리가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약간 맑고 깨끗한 부분을 일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. 일면 안 그럴 수도 있겠죠. 명상을 안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명상을 해서 내 생각을 부수는 것까지 가기 아주 아주 초보 단계 그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요. 저 미운 우리 새끼인가? 거기에 나오는 그 한라산을 등반했더라고요. 저는 제주도를 워낙 좋아하니까 제주도 나오는 화면이면 못 가니까 요즘에요. 이렇게 보는데 물론 경비 때문에도 못 가요, 요즘은. 다들 너무 어렵잖아요. 저도 어렵고요. 그래서 경비 때문에도 못 가지만 시간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뭐 이제 저 때문에 그 코로나가 옮겨질까 이래가지고도 주의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한라산 등반하는 게 나와요. 근데 정말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건 10대 자녀들을 또는 더 어린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 함께 있는 분 가족분들은 반드시 한라산을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 그왜 설악산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하면서 그 수학여행 갔었잖아요.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. 자연이 나를 이렇게 목욕시키거든요. 특히 한라산을 가다 보면 낮은 데를 가더라도 막 이게 비바람이 치면서 내 머리가 내 얼굴을 치기도 하고 나뭇잎이 내 얼굴을 치기도 하면서 그게 자연의 맴매예요. 자연이 나를 이렇게 채찍질해 주는 거거든요. 청소년기 때그 불평불만과 막 욕구와 욕망이 가득한 그것을 막 이렇게 한라산의 거친 바람과 비바람으로 이걸 닦아내는 거거든요. 대상을 꿈꾸면서 탁재훈 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.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대상을 받고 안 받고는 뭐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미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와 거기에서 자연이 주는 대청소거든요. 그래서 자녀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거나 내면에 있는 재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뭔가 좀 나는 깊게 고민하고 싶다. 이럴 때 한라산을 그것도 아주 어려운 코스로 비바람을 맞으면서 조난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연의 바람과 거기다가 막그 바람도 맞고 서리도 맞고 막 비도 맞고 막 그러면서 올라가.